네 말이 뭐라고 그렇게 힘들었을까? 편집자도 등급이에요. 네, 그래요. 아, 지금 현재 저는 단체 레슨 두 개, 10명 수업 끝내고 쉬려고 했더니 이 새끼가 등급시켜 달래. 니 소개해 빨리. 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을 많이 받아. 그래서 노래 뭐야? 그거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가 안 돼요. 빨리 하고 굿바이 하자. 처음부터 일단 처음부터 해봐봐. 멀어져가는 노을을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나 기억 모퉁이에 적혀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멈춰버릴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굿바이. 오래 머물러줘서 고마워. 이 말이 뭐라고 그렇게 힘들었을까. 뭐 그래요. 전형적인 그 델랑말랑. 델랑말랑이고 델랑말랑의 이유는 되게 간단해. 내려놓고 델랑말랑의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압력도 뭔가 알겠고 소리를 잡는 것도 뭔가 알겠고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가성에서도 좀 포인트가 건너가고 고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에 목으로 다시 와버리고 뭔가 포인트가 움직이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너무나도 뻔하게 10년 동안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거의 다 결국에는 호흡과 압력에 있는 얘기고 결국 이제 소리에다가 너무 집중을 하고 그 소리의 느낌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가 소리를 시작해서 잡는 것이 아무리 잘해봐야 목이나 목 근처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게 내가 혼자 연습할 때 또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발음하면 날아가. 발음을 하는 순간부터 결국에는 또 위치 선정이 안 되면서 애매해지는 건 거지. 그러면은 아예 그런 발음을 안 내는 방법도 있는 거야. 발음을 뭘로 해볼 거냐면 흐로 해볼 거야 노래를. 그러니까 흐흐흐흐흐흐로 갈 건데 호흡을 좀 깊게 한번 마셔볼까? 자 이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해봐봐. 이거를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슴을 조이게 돼. 내가 원하는 건 얘를 조이는 거야. 그 아니라 달라. 여러분 달라요. 다른 개념이야. 더 깊게 마셔봐. 더 크게. 그 다음에 아니 다시 해봐.
이미 너는 얘를 움직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얘만 들렸어. 이렇게 그냥 자 내가 이렇게 누를 거야. 다시 봐, 다시 봐. 컴퓨터 많이 들어가 이게 오히려 다시 빼고 시작 다시 빼고 시작 얘는 하나도 무브먼트가 없어. 아... 넌 지금 얘만 움직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놀랬다고 생각해봐. 빠르게. 그럼 내가 움직였잖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다시 놀랬다고 할게. 그렇지. 한 번 더. 더. 완전 놀래. 그렇지. 더 놀래봐. 더. 그렇지. 더. 더. 그렇지. 더. 그럼 이제 배트 떼고 자 봐봐. 너는 야 얘가 조여야 돼. 얘가 시작. 그렇지. 한 번, 둘, 셋, 넷. 이제 조이고 있어. 조이고 있어 봐. 이 조이고 있는 이 감을 기억해야 돼. 여기를 조이고 있는 감이야. 얘가 아니라 얘를 조이고 있는 감. 한 번 더. 그렇지. 얘를 조이고 있는 감. 여기는 모먼트 하지 말고 가만히 두고 그 다음에 해봐. 안 되지? 다시 지금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다른 뭐 양감독님 레슨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 실제 레슨에서도 그렇고 너가 요새 이제 계속 와서 단체 레슨 하는 거 다 지켜봐서 알겠지만 절대 쉽지 않아. 얘만을 컨트롤 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어지럽고 땀나고 막 더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 얘를 자꾸 짜서 그러는 거야. 얘를 짜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 네가 자꾸 얘를 얘를 짜니까 문제인 거야. 짜는 게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얘가 태권도 하는 거지. 한 번 더. 그렇지. 얘가 이렇게 조여야 돼. 얘가 그렇지. 얘가 그렇지. 벌써 깊잖아. 이 소리 자체가 깊잖아. 다시 그럼 마시고 마시고요. 어. 소리로 따라가지 말고. 다시 빼고 마시고. 봐, 동시에 하는 게 어렵지. 어. 이게 편집하면서 봤을 때 쉬워 보였지. 학생들이 하는 게. 여기서 볼 때 쉬워 보였지. 다시 봐. 그렇지. 차라리 지금 낫다.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적으로 성공해야 돼. 이 느낌이 항상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내장을 짜야 토가 나오지. 그래서 내가 토하는 느낌이라고 얘기해. 얘를 짜는 게 토가 아니야. 얘가 아니야. 토하는 건 뭐야. 얘를 짜야 토하는 거야. 호흡을 토해내는 느낌. 한 번 더. 더 이렇게 얘가 열려있어야 돼. 그렇지. 더 깊게. 그렇지. 더 깊게. 길게 쭉. 그렇지. 얘에 대한 컨트롤이 몸에 익어야 돼. 열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자 그러면 이제 가사 봐. 뭘 해봐. 뭘 허 저 가 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야 돼. 멀어져 가는 시작. 뭘 약간 바보처럼 걸어야 돼. 멀어져 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마시고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나 기억 모퉁이에 적혀 있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그래, 가성도 거기서 봐야 되는 거야. 계속?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굿굿마이. 오래 머물러주어서 고마워. 이 말이 뭐라. 힘들었을까? 어떻게야? 이렇게 가서 해야 될 거야. 녹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요. 썸네일 만들어. 절 받으시죠. 여기서 뭐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됐죠? 근데 박효신도 이 정도 소리를 내는 거지? 이거보다 더 약하게 할 수도 있지. 왜냐면 마이크가 있으니까. 압력은 똑같아. 이 말이 뭐라고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 압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 아, 이거 마이크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뭐 이거보다 좀 더 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와는 아니라는 거지.
아유, 대구도 얼떨떨하네. 워, 워, 워. 되게 중요한 거야. 그 길인 거야.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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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걸 다, 워, 워, 워. 이러면 당연히 어렵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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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미 저는 상악도 다 쓴 거예요. 어. 맞아요. 어. 근데 그거를 어느 포인트로 어디에서 넘겨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 워 시작해주고 워 중간에 가지고 워 넘어가지고 워 그러니까 사실은 센스인 거야 그게.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어느 음역대를 부르고 있는지 몸이 알아야 내가 거기서 호흡을 허 그래서 하실 건지 허 그래서 하실 건지 허 그래서 하실 건지 허 그래서 하실 건지. 근데 그걸 허만 알고 허만 가지고 그걸 가려고 하니까 워워가 될 수밖에. 어 포인트를 넘어가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저번에도 한번 시청자 됐잖아. 넘어가라고. 근데 넘어가지 못하니까. 어, 못 넘어가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넘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애초에 이 굿바이라는 노래 자체는 애초에가 낮은 포인트가 아니잖아. 그럼 워, 보다 워. 애초에 생각하는 거야. 뭐, 멀어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워. 버린 그때 생각이나 기억 모퉁이에 적혀있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거기 거기는 어떻게 You are the only You're the only He You're you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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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처음에 노래 부를 때. 응. 근데 그건 압축도 아니고. 너무 긴장했어. 너무 긴장. 그러니까 뭐 니는 긴장 안 할 줄 알아. 영상 보고 맞는지를 일단. 잘 맞추? 예. 네. 중요해. 몇 번이나 얘기했지? 저도 안 나갈 거예요. 아이씨.